오마이 유전자를 찾은 오늘의 주인공은 인생은 60부터니까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알약방을 통해서 인사드렸던 우리 박일준 임경혜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알약방을 통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노력하는 가수 박일준 씨. 간 경변증 수술 후 건강을 되찾은 박일준 씨의 건강관리 비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부터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 건강에. 간암, 췌장암, 폐암의 유전자 검사 결과도 하였는데요. 발병 위험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와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의 병력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이제 간이 안 좋아서 이제 시술을 6번씩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큰 시술을 하고 나면 자연히 이 간은 당뇨가 쫓아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사람 역시 또 어머니께서 당뇨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이제 쭉 지켜보고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당뇨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한 부부는 정기적인 검진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는데요. 오늘도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오셨어요? 안녕. 안녕. 오랜만에 뵙습니다. 별일 없었나? 이야. 저 사실은 우리 조카입니다. 조카라서 이 병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당뇨병 진단 이후 병원 방문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거 아크릴은 뭐야 이거? 아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요즘은 그 코로나 유행하고 나서 감기 환자를 안 보면 모르는데 보는 가운데 다른 환자 전파 방지 때문에 오늘 검사 제가 좀 몇 가지 체크해서 볼 거고요. 검사 받고 잘 들어가시고 뭐 편하실 때 내일 이후 아무 때나 오세요. 그럼 제가 검사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누구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부는 혈당검사, 당화혈색소 검사와 함께 현재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건강검진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부부의 건강검진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